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왕민팡은 그 하룻밤에 20 명을 죽이고 트럭을 하나 빼앗아 그 마을을 떠답니다. 그러면 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사실 그한테는 명확한 목표도 없이 그렇게 복동진에서 이 연길시로 가는 길로 탔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안 지나 트럭이 저절로 멈추게 되었답니다. 그 시대의 트럭들은 그렇게 고장이 많이 생겼죠. 고장이 생기면 또 운전수가 혼자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왕민팡은 그 정도까지는 기술이 안 됐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와 답답해서 이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노란색 흰옷 트럭이 오고 있었답니다. 오케이, 뭐 고려할 게 있겠나요? 자동 소총을 척 꺼내고는 하늘을 향해 따다당 하고 쏩니다. 그 수고 많소. 투더진까지 어떻게 좀 어듯하기요. 네, 그 권총을 들이대니까 여부가 있겠나요? 하지만 그 차는 따다당 따다당 하고 그냥 소리가 나며 느리게 가고 있었답니다. 야야, 이 차가 이게 뭔 일이라니요? 뭔 트럭에서 경운기 소리 다 나니? 그러자 아 네, 이 트럭이 오래돼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그 트럭은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었답니다. 이 왕민팡은 그리하여 그 트럭을 뭐 운전할 엄두도 못 냈고 그렇게 그냥 앉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차를 빼앗아 자신이 운전하고 말았겠죠. 그 트럭은 그렇게 거의 경운기 속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동흥 일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겨우 해방표 트럭 한 대를 만나게 됩니다. 야야야 스톱! 너무 느려서 못하겠다 야. 왕민팡은 그 해방표 트럭 앞에 달려가서 따다당 하고 또 쏩니다. 그러자 그 트럭은 앞에서 멈췄죠. 그 트럭 기사는 류페이위라고 부르는데 왕민팡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야 이놈아 너 왕민팡 아니니? 어? 너 지금 그 총 갖고 뭐 하는 짓이야? 너희 부모는 너희네를 키우느라고 어? 지금 아파서 연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 이 아저씨는 또 겁을 집에 뭐 감춰두고 왔는지 왕민팡을 향해 막 뭐라고 합니다. 안 되겠다 너희 놈, 너 오늘 이 아저씨한테 혼 좀 남아야 되겠다. 너 일로 와봐. 네, 그러자 왕민팡은 당황해 합니다. 예? 나 혼낸다고요? 총이 있는데? 그 아저씨는 덩치도 엄청 컸는데 성격도 불같았죠. 차에서 막 내려서 왕민팡한테도 막 다가가는데 다당 하는 소리와 함께 퍽 꼬꾸러집니다. 네, 벌써 이렇게 두 명이나 총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하지만 이때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어? 그 사람을 그렇게 쏘면 어떡해? 에? 글쎄 또 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진중숭이라고 불렀는데 또 다당 하고 왕민팡이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얘는 즉사하지 않았고 운 좋게도 그렇게 살아남았답니다. 아니 총을 들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조용하게 피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대고 또 뭐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것들은 다 실제 발생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향 사람들은 겁이 없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빼앗은 트럭은 연길위생국이 트럭이었는데 역시 국가기관이 트럭이다 보니 좋았죠. 그냥 빵빵하게 갑니다. 그러면 왕민팡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을 때 경찰은 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경찰들은 그 왕민팡이 차량은 무조건 두도대교를 건널 거라고 예측하고는 그쪽에 장애물을 설치하려 했답니다. 네, 이제부터 그 화룡과 연길 측의 경찰들 그 코미딕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뭐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고요. 그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큰 트럭을 갖고 온다는데 차량으로 막아야지. 글쎄 대충 큰 나무 기둥으로 앞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 경찰 3명이 이 권총을 척 잡고는 요 담배를 꼬아 물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뭐 탄약을 피할 장애물도 없이 말입니다. 드디어 아침 6시 50분이 되자 왕민팡이 트럭은 맹하며 오고 있습니다. 에? 근데 저거 뭐지? 경찰 3명이서 권총을 착 잡고 꼬라보고 있었죠. 네, 그 주위에는 뭐 아무런 몸을 숨길 수 있는 물건도 없이 그렇게 착 멋있게 서 있습니다. 쟤네 뭐지? 라고 할 때였습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 앞에 유리창이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어라, 얘네가 한판 해보자는 게구나. 잘 됐다 야. 왕민팡은 트럭을 세우고 밖으로 향해 따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립니다. 아이쿠야, 그제야 자신들이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경찰 두 명은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다리 밑으로 피신했답니다. 에?
근데 저거 뭐죠? 글쎄, 그중 한 경찰은 도망도 안 가고 다리 앞에 나무 기둥에 척 서서 이 두 손을 쫙 뻗어서 막더랍니다. 야야, 난 경찰서 서장이다. 총을 버리고 어서 내려! 라고 외치더랍니다. 헐, 이 동네에는 뭐 다들 목숨 따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가? 오케이, 어디 한번 막아봐라. 이윽 브르릉 브르릉 하고 그 경찰서 서장 쪽으로 쫙 갑니다. 네, 이미 그 경찰들이 총에는 탄약이 세 발밖에 없었기 이미 다 쏘고 무용지물이 됐었죠. 경찰서 서장은 쫙 버티고 버티다가 트럭이 그냥 앞으로 그냥 다가오자 곁으로 샥 뺐답니다. 그렇게 트럭은 나무 기둥을 탁 하고 쳐서 끊어버리고는 투도대교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제야 그 세 명의 경찰들은 또 허겁지겁 모였고 뒤따라오던 경운기 한 대를 얻어 타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트럭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서프트라지를 타고 탈탈탈탈탈 내며 투도버스역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네, 이 경운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서프트라지라고 합니다. 버스역에서 그럼 차를 하나 얻어 타고 가야 되겠는데 그곳에는 큰 버스밖에 없어서 그 버스를 타고 추격했답니다. 네, 역시 그 버스의 속도는 왕민팡이 트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왕민팡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얘는 이미 명정을 지나 연길 모아산 부근에까지 갔답니다. 네, 여기 연길 모아산은 지금은 등산길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수림이었는데 왕민팡은 그곳에까지 가게 되자 도저히 그 졸려서 꾸벅꾸벅 졸아댔답니다. 네, 그러다가 곁에 암석에 탕 하고 부딪히게 되어 그 트럭은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죠. 왕민팡은 트럭을 과감히 버리고 걸어서 모아산 수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큰 길을 피해서 수림 속을 그냥 걷고 또 걷습니다. 이미 그 갈증도 날대로 나고 배도 엄청 고팠겠죠. 때는 2월인 한겨울이다 보니 그 수림 속에는 먹을만한 뭐 과일 같은 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걷기 힘든 그는 포기하고 드러누웠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 문득 그 주위에 사는 면목을 아는 사람이 떠올랐답니다. 네, 왜냐면 얘가 1년 전에 이곳에서 우물을 판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그는 그때 모아산 부근이 짱산숭이라는 그 사람이 집에서 묶으며 문물을 팠던 겁니다. 이어 그는 안간 힘을 다해 일어나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이어 때는 2월 18일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몸을 움직여서 겨우 짱산숭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그 누구요?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형님의 내 왕민팡이요. 어제 사냥을 나갔는데 기회를 잃었지 뭐요. 겨우 형님 집까지 찾아왔어. 네, 그러자 짱산숭은 대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이런 뭐 시골에 TV도 없고 통신장치란 게 아무도 없었기에 지금 복동진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아우야, 너 꼬라지가 말이 아이구나야. 어? 근데 너 사냥을 자동소총으로 하니? 했다야 멋있다야. 야, 어서 들어가자. 배고프지? 짱산숭은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줬고 왕민팡은 드디어 배에도 채울 수 있고 또 한숨 쉴 수 있게도 되었답니다. 왕민팡이 이렇게 한숨 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아직도 난리 났습니다. 그들은 한방면으로는 왕민팡이 동생 왕민초를 잡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모아산 수림 속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네, 그 왕민팡이 트럭이 그쪽에서 발견되었으니까 모아산 수림 속에 있는 건 확실하는데 또 그러서는 멀리 못 갔을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왕민팡이 집을 수색하다가 제일 관건적인 왕민팡이 사진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이거는 엄청 중요한 단서죠.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을 심문하던 중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왕민팡이 1980년에 모아산 부근에 짱산숭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호, 요놈 요거 그쪽에 숨어 있구나. 이어 경찰들은 손쉽게 짱산숭이 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쳐들어가서 잡으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 손에는 자동 소총이 있었고 이미 21명이나 죽인 악마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부터 또 경찰들이 코미디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찡창리라고 그 이름만 봐도 조선족으로 보이는 분을 찾습니다. 네, 우리 조선족 분은 우리말 이름을 쓸게요. 이분은 김창렬이라고 불렀는데 그한테 왕민팡이 사진을 보이자 대뜸 알아봅니다. 1년 전에는 바로 옆에 집에 한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 딸을 시켜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라고 해라. 에? 뭔 경찰들이 이제 17살인 자신이 딸을 이용하려고 하지? 라고 어이없어 하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 딸이 선뜻 응겠다고 합니다. 네, 그 딸이 이름은 진순하이, 즉 김순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또 대담하게 범이 소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날에 마침 잔치를 벌여서 안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충 봐도 10명은 돼 보이는데 왕민팡은 없었고 곁에 룸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근데 헐, 자동 소총을 그냥 싹싹 닫고 있는 왕민팡과 눈이 제대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렸으니 그 악마를 보고 엄청 긴장했겠죠. 왕민팡도 그런 긴장해하는 김순애를 보고 경계심을 높이고 총을 잡습니다. 와, 그게 진짜 총입니다. 끝내준다 해. 17살밖에 안 됐던 김순애는 순간 그냥 감탄하면서 부러운 눈길로 왕민팡을 바라봤답니다. 그래, 이 총이 멋있긴 하지. 네, 그렇게 겨우 넘기게 되었답니다. 그 17살 소녀의 배짱과 순발력은 어마어마했죠. 네, 이어 나와서 경찰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오케이, 위험하니 무작정 쳐들어가는 건 아니되겠다 야. 우리 머리를 써서 잡아야 된단 말이다. 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한 뒤에 세운 계획이란 이런 거였답니다. 그 잔치에서는 한창 떡을 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떡은 진짜 떡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뭐 그런 떡은 아니고요. 이 찹쌀떡을 큰 나무 망치로 철썩철썩 내려 치는 거죠. 이어 그 잔치에 참가했던 짱산숭이 큰 싸위와 둘째 싸위를 부르게 됩니다. 야야, 너희들한테 영광적인 혁명 임무를 주겠다. 어? 잘 들어야 된다. 너네 좀 이따 있자. 떡을 한참 치고 있으면 왕민팡이 와서 구경할 게 아니니. 그러면 그때 그 나무 망치로 냅다 까라 말다. 오케이? 네, 그 작전을 듣자 그 둘은 멍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 아저씨들은 뭐하고요? 어? 우리야 너네 쳐서 기절시키면 그때 들어가서 잡으면 되지. 그러자 그 둘은 헐, 아니 그러다 실수해서 개알을 못 내리까고 실패하면 어떡해요? 라고 묻게 됩니다. 네, 그러자 경찰은 또 어? 그러면 개 자동 소총으로 너네를 다 쏴서 죽이겠지? 근데 걱정 말라. 그 뒤에 너네를 영웅으로 칭해주고 상장도 줄게. 네, 그러자 그 둘은 또 열받았겠죠. 이건 뭔 강아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만도 한데 그냥 뭐 알았다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뒤에 그 둘은 또 투덜투덜거리며 나옵니다. 우리가 떡을 치고 있는데 왕민팡이 구경을 안 오던데요? 그러자 경찰은 뭐? 그래도 그대로 냅다 갈겨야지. 야야, 뭐가 그리 겁나니? 어? 이 일은 니네 둘이 무조건 해야 된다. 알았니? 자, 두 번째 작전. 좀 이따 있자야. 그 세숫대야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그냥 가득 담아 들어가라. 그리고 개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냅다 퍼부어란 말이다. 어때야? 이거 겁나 쉽지? 네, 그렇게 그 둘은 또 뜨거운 물을 가득 퍼 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는 경찰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은 또 뻘쭘해서 나오며 억울한 듯 하소연합니다. 아니, 들어가도 기회가 안 오던데요? 왕민팡이 우리만 집중해서 쏘아보며 그냥 총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쏘아붙습니까? 네, 그러자 경찰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야야, 이 두 놈은 안 되겠다 야. 허우대만 멀쩡했지 영웅이 되게 글렀어. 안돼 안돼. 그리고는 또 그 잔치에 참가한 다른 남자들한테 부탁했지만 다들 그냥 자동 소총을 품에 안고 있는 왕민팡을 어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17살 되는 소녀 염변화라고 있었는데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살인범을 경찰들이 잡아야지 왜 자꾸 우리 평민들한테 잡으라는 거야? 어? 그렇게 잘하면 아저씨들이 들어가 잡든가. 뭐 우리가 목숨 걸고 제압하면 그때야 들어와서 숟가락을 뭐 얻겠다는 건데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네, 그 17살짜리 소녀가 말하자 뻘쭘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염대화야, 니 들어가서 왕민팡을 가두놀이에 앉혀라. 그러면 내가 기회를 봐서 그놈을 제압할게. 네, 이 계획을 내놓은 건 그 시골이 생산대대 대대장이었답니다. 그 생산대대 대대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에 맞게 또 힘이 제일 세겠죠. 이어 그 대대장은 들어가서 카드 놀이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염련화는 가서 왕민팡을 꼬시는 거죠. 오빠, 우리 사람 하나 부족해서 그런데 함께 카드놀이나 해요. 네? 사실 왕민팡은 배불리 먹고 좀 푹 쉬고 싶었지만
그 이쁘장하게 생긴 염전화가 쌩글쌩글 웃으며 잡아끌자 못 이기는 것처럼 하며 그냥 카드를 잡습니다. 사실 그 대대장은 카드 게임을 안 하고 왕민팡이 곁에서 그가 하는 걸 구경하는 거죠. 네, 그 카드놀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왕민팡만 그 모든 계획들을 모르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맞춰가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카드게임이 8번이나 돌게 되자 왕민팡은 긴장이 좀 풀렸는지 자동소총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고 또 계속 게임했답니다. 이어서 왕민팡이 차례가 되었으며 이 카드를 들어서 버릴 때였습니다. 아니 그걸 버리면 어떡해? 그 순간 대대장은 자연스럽게 왕민팡이 패를 잡은 그 손을 확 잡습니다. 에? 그 순간 왕민팡은 그냥 카드놀이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멍해 있을 때였습니다. 대대장은 이어 잽싸게 다른 손도 꽉 잡으며 제압하고 소리 지릅니다. 야, 요놈 잡았다! 빨리 경찰들 보고 빨리 오라고 해! 네, 그렇게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왕민팡한테 철컹 하고 수갑을 채우죠. 이 크나큰 공을 세운 챙산대대 대대장 이름은 쥐띠엔 쥬엔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서 아쉽게도 그 사진이 안 남아있네요. 그 잡은 시간은 2월 18일 오후 6시였습니다. 그렇게 연변조선족 자치주 화룡현에서 있었던 그 희대의 살인마 왕민팡은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히 묘술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중에서 주인공 왕민팡 다음으로 그 역할이 제일 많았던 건 그 당시 경찰들이었습니다. 그 코미디한 경찰들의 이야기는 제가 뭐 재밌자고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거 뭐 제가 중국인 모든 경찰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 그 잘하는 경찰들도 많겠지만 그런 코미디한 경찰들도 있었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결국 왕민팡과 왕민초 두 형제는 21명을 죽이고 6명한테 중상을 입힌 죄로 총살을 맞게 됩니다. 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발생한 이런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할 내용은요, 여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칭다오 흑사회 니엘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추천해 주실 사건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 추천이 많은 순으로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해서 또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썩철썩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